안녕하세요. 오늘은 재미있는 기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섀도우 아플리케라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제가 만든 이 미니 퀼트는 이 섀도우 아플리케 기법으로 만든 거예요. 전부 패치워크에서 연결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건 섀도우 아플리케라는 기법으로 만든 아플리케 작품입니다. 이걸 전부 다 연결한다고 하면 시접 부분 같은 게 굉장히 두꺼워질 거예요. 그런데 이 섀도우 아플리케 기법으로 하면 그런 걱정 없이 쉽게 만드실 수 있어요. 이 트리 쿠션도 같은 섀도우 아플리케 기법으로 무늬를 넣어준 거고요. 이 하와이언 퀼트 같은 경우도 이걸 전부 다 시접을 접어놓고 아플리케 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작품인데 섀도우 아플리케로 정말 손쉽게 만들었어요. 이런 가방 같은 경우도 원단에서 예쁜 무늬 부분만 오려서 섀도우 아플리케로 만든 거예요. 가방을 보시면 어떤 기법인지 살짝 눈치챌 수 있으시죠? 잘 보시면 아스라이 뭔가 뿌옇게 보이지 않나요? 이게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섀도우 아플리케라고 부르는 거고요. 어떻게 만드는지는 그럼 다 같이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우선 60수 아사원단을 바탕원단으로 준비했어요. 거기에 10펜으로 도안을 그려줍니다. 가로 5칸, 세로는 7칸이고요. 한 칸의 크기는 3 곱하기 3cm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예쁜 조각 원단들을 이렇게 삼각형 모양과 하트 모양으로 오려줄 거예요. 원단 뒷면에 하트 모양을 그려볼게요. 그리고 삼각형 모양도 그려줍니다. 가위로 오리는데 그린 선보다 살짝 안쪽으로 잘라주세요. 이게 네 조각이 만나는 거라 한 조각이 커지면 전체 크기가 다 원단이 겹치게 되니까 도안보다 살짝 작게 그린 선 바로 안쪽을 잘라주세요. 저는 빨리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 미리 저렇게 다 잘라놨는데요. 실제로 하신다면 가지고 있는 원단을 조금씩 잘라서 배색을 해가면서 재단을 하시는 게더 편리하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배색을 해서 다 자른 다음에 영상을 위해서 한쪽으로 지금 치워둔 상태입니다. 하트는 그린 선 상관없이 그냥 둥글게 예쁜 하트로 오려주세요. 자, 지금 눈치채셨나요? 시접을 남기지 않고 잘랐어요. 보통 패치워크를 한다면 여기에 시접이 있어야 되죠. 바느질을 할 시접을 남겨야 되는데, 저는 시접 없이 재단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따풀을 준비합니다. 원단 뒤쪽에 따풀을 쓱 묻혀주세요. 전체 다 묻지 않아도 괜찮고요. 원단에 살짝 고정될 수 있는 정도만 묻혀주시면 돼요. 오히려 너무 많이 바르면 딱딱해져서 퀼트 느낌이 부드럽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살짝 떨어지지만 않을 정도만 임시 고정이 되는 용도예요. 이걸로 완전 고정이 아니니까 원단에서 배치할 때 떨어지지 않는 정도만 발라주시면 됩니다. 저렇게 하얀 사각형을 기준으로 네 방향에 같은 색을 붙여주는 식으로 저는 배색을 했어요. 이건 제가 한 방식이고요. 배색은 원하는 대로 바꿔보셔도 괜찮겠죠? 제가 일부러 이 도안을 패치워크 느낌이 나는 도안을 골랐어요. 원래 섀도우 아플리케 기법 같은 경우는 아플리케이기 때문에 곡선이 많이 들어간 디자인으로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패치워크를 아플리케 기법으로 할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선택한 도안이에요. 이걸 보고 해보신 다음에는 마음에 드는 여러 가지 꽃무늬라든가 선보낼 수 이런 곡선 도안에 응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색이 겹치지 않게
전체 다 삼각형을 붙여주세요. 이게 실제로 해보시면 어렵지 않아요. 그냥 오리는 데 시간이 조금 들어간다? 이런 거지. 만드는 것 자체는 정말 아 이런 조그만 퀼트를 연결하는 거 각 잡아서 딱 맞게 바느질 하지 않아도 완성이 된다고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진짜 이거는 제가 영상만 보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사용한 원단은 패브릭 캔디라고 예전에 저희가 판매했던 앤틱 원단을 13cm 각으로 잘라놨던 원단 모음인데요. 지금은 저희는 준비를 안 하고 있고 구입하신다면 모다에서 나온 참팩이라는 원단이 있어요. 한 12cm, 10cm인가? 그 각으로 잘라서 모다사에서 원단 시리즈별로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 원단으로 하셔도 되고 가지고 있는 원단 조각들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탑이 다 완성됐어요. 그러면 뒷감을 바닥에 깔아주시고요. 60수 아사예요, 똑같이. 그리고 2온스 솜을 올려줍니다. 편편히 펴기 위해서 제가 앞뒤로 뒤집어가면서 지금 펴준 거고요. 그 위에 아까 만든 탑을 올려주세요. 뒷감, 2온스 솜, 탑. 이 순서로 지금 겹친 거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재료가 나옵니다. 망사 원단. 이 망사 원단은 좀 덜 비치는 걸 사용하면 더 은은하게 비치는 작품이 되는 거고요. 저처럼 좀 투명도가 높은 망사를 사용하면 거의 망사를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알 수 없는 정도의 느낌으로 완성이 되겠죠. 이렇게 올려놓고 퀼팅을 할 거예요. 저는 미싱 퀼트를 할 거라 미싱으로 누벼줄 거라 피인으로만 꽂았는데요. 손 퀼팅을 하실 거면 움직이지 않게 좀 더 시침질을 많이 해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망사를 최대한 밀면서 울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핀을 꽂아주세요. 그리고 손처럼 직선으로 한 방향으로 쭉, 그 다음에도 또 역시 한 방향으로 쭉 직선으로 누비고 그렇게 그 다음에 하트를 누비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거 스티플링이라고 하는 프리모션 퀼팅으로 전체를 이 패치워크 모양과 상관없이 누벼주셔도 됩니다. 누빔을 할 때는 지금 제가 사용하는 노루발이 퀼팅 노루발이에요. 이런 퀼팅 노루발로 누벼주시면 밀리지 않고 퀼팅이 잘 되고요. 이런 게 없으시면 손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미싱 종류에 따라서는 이런 퀼팅 노루발을 쓰지 않아도 누빔천을 퀼팅할 때 밀리지 않는 기종도 있어요. 이거는 본인이 가지고 계신 미싱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돼요. 실을 가장 최대한 이 바탕천과 비슷한 색, 어떤 색으로 누비면 가장 티나지 않게 묻힐 수 있는지 그렇게 미리 퀼트에 대보시고 실을 선택해주세요. 오히려 그냥 망사가 이게 흰색이 아니에요. 사실은 살짝 핑크색의 망사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용한 실은 지금 흰색이 아니라 약간 베이지색 그런 실이고요. 만약에 투명서를 가지고 있으시면 투명서로 하시면 제일 잘 안 보이게 녹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트 같은 경우는 노루발을 내리고 프리모션 퀼팅으로 누벼줄 거예요. 이 곡선 부분이 미싱으로 누빌 때는 톱니를 꼭 내려주셔야 이렇게 사방으로 자유롭게 돌아가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톱니는 한 방향으로 미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곡선으로는 누빔이 되지 않아요. 첫 시작과 끝부분은 열었단 박아서 고정이 되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제일 끝부터 시작해서 돌아가면서 하트도 모두 퀼팅을 합니다. 이게 이렇게 여기까지 해놓고 나면
볼록볼록한 느낌이 정말 예뻐요. 이게 스티플링으로 프립모션 전체를 해줘도 괜찮은데 이런 도안 같은 경우는 모양대로 누벼주시는 쪽이 더 패치워크 느낌을 살린다고 하나? 그런 느낌으로 완성이 되더라고요. 짠! 다 누볐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하트를 누빌 때 생긴 실들만 미리 정리를 해주시고요. 가장자리 쪽은 지금 잘라주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바이어스를 하기 위해서 이 5mm를 남기고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시접자를 이용해서 5mm 라인을 그려주세요. 이게 천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움직이거든요. 미리 자를 대보고 울지 않는 게 이렇게 살짝 당겨서 모양 잡은 다음에 저렇게 잘라주세요. 그리고 2.5cm 바이어스를 재단을 하시고요. 5mm 라인을 미리 저렇게 뒷면에 그려줍니다. 바이어스 시작하는 부분은 사선으로 미리 잘라주세요. 그리고 코너 부분을 잘 보세요. 저렇게 접어주시면 뒤집었을 때 모양이 삼각형으로 깔끔하게 나와요. 바이어스 끝이랑 퀼트 끝이 잘 만나게 핀을 꽂아가면서 역시 코너는 삼각형으로 저렇게 접어주세요. 지금 보시면 어떠세요? 저게 패치워크로 한 건지 아니면 아플리케로 한 건지 잘 모르시겠죠? 이 퀼트를 실물로 본 지인들도 처음에는 위에 망사가 있다는 걸 금방 깨닫지 못해요. 제가 아 이거 위에 망사 있어. 패치워크 아니고 아플리케야. 이렇게 말하면 어? 정말? 하면서 한 번 더 보더라고요. 이 바이어스를 할 때는 저 코너 부분이 중요합니다. 저 부분만 제가 한 것처럼 모서리 접어가면서 고정을 해주세요. 저렇게 모두 고정을 하고 이제 마지막 부분 잘 보시면 처음 시작은 한 1cm 정도를 접어주세요. 1cm 이상 접으셔도 돼요. 저는 1.5cm 정도 접었어요. 그리고 여분은 저렇게 삼각형으로 자르시고 처음 이렇게 쭉 바느질을 하실 때는 저 끝부분을 젖히고 접어놓은 데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코너 부분은 저길 밟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넘어가 주는 거예요. 제일 끝은 저렇게 저처럼 마무리 하시고요. 이 부분 보이시죠? 이 삼각형을 밟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넘겨서 접힌 선을 피해서 사선 부분을 피해서 그렇게 바느질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너는 한 텀씩 되돌아받기를 해주세요. 저렇게 실 잘라내고 그러면 되돌아받기 안 하면 풀리거든요. 됐습니다. 이제 바이어스를 뒷면으로 넘길 건데요. 저렇게 손으로 좀 고정하신 다음에 다리미로 삼각형 모양 나왔죠. 다림질을 해서 바이어스를 좀 고정하시는데요. 이때 주의하셔야 돼요. 다림질 온도가 실크 온도입니다. 망사가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면직물 온도로 다림질하면 그냥 바로 다 녹아서 지금까지 만든 거 끝. 실크 온도로 다림질하는 거 잊지 마세요. 이제 시접을 접어놓고 지금 바느질이 되어 있는 선이 보이시죠? 그걸 덮어서 가려주세요. 저렇게 시접 접어놓고 바느질한 선은 덮어주시고 저렇게 핀을 꽂아서 고정을 합니다.
이제 코너 부분. 코너는 시접이 앞이랑 뒤가 엇갈리게 들어갈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들어가면 두껍거든요. 앞쪽이 왼쪽으로 들어갔다. 그럼 뒤쪽은 오른쪽으로 들어갑니다. 저 하는 것처럼 똑같이 접어주세요. 그러면 지금 시접 보이시죠? 엇갈린 거 보이시죠? 저렇게 될 거예요. 이게 영상으로 볼 때는 이거 어떻게 하지 싶으실지도 모르는데 해보세요. 해보시면 신기하다 이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진짜 뭐 어렵지 않게 쉽게 하실 수 있어요. 미리 핀 다 꽂아 놓으신 다음에는 공구르기로 이제 바이오스를 마무리 해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공구르기를 할 때 코너 부분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보여드릴 테니까 이 영상을 좀 더 봐주세요. 바탕 뜨고 바이오스까지 한꺼번에 뜨는 방식으로 하면 바느질이 조금 손 움직임이 적게 마무리가 되죠. 바탕이랑 바이오스 같이 한꺼번에 뜨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좀 잘 보세요. 지금 삼각형 접힌 부분, 덮힌 부분 같이 했죠. 그리고 저렇게 한꺼번에 바느질하고 옆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삼각형 접힌 부분이 이 공구르기 하면서 딱 고정이 된 거죠. 이렇게 전체를 다 공구르기를 해주시면 완성입니다. 여러 가지 미니 퀼트 한번 도전해 보세요. 감사합니다.